당신은 주변 사람들에게 삶에 어떠한 가치를 끼치며 살고 있나요? 바로 오늘 세상 속에서 선한 가치를 이끄는 임팩트 메이커를 만나보겠습니다. 오해 소개소! 오늘도 팬티.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한번 따라해 주시면 안 돼요? 네. Hey. Hey. Come on. Come on. 카메라 보고. Hey, come on. 갑자기요? 아 빨리 한번 해주세요. 아 이거 해야 돼. 원했단 말이야. Hey, come on. 아 이상해. 대표님 안 맞아요. 죄송한데. 아 저랑 안 맞아. 이거 왜 갑자기 시키는 거예요? 저도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나 눈눈 안나 눈눈 안나 눈눈 안나 눈눈 안나 왜 이러냐면 약간 그 자본주의 노예 같은 거예요. 어, PD가 쇼터뷰처럼 해달래. 아. 그래서 한 거야. 그래서 헤이커먼은 잘했어. 잘 살렸어. 제시 같았습니다. 아 그래요? 약간 생기신 것도 제시 영광이죠. 좋죠. 영광이어야죠.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한 번만 해주세요. 저기 카메라 저거 있잖아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코리안 앤여도어 대표 김현진이라고 합니다. 코리아 앤 유어도어. 네. 뭐하는 어떤 회사인가요? 저희는 그냥 일반 전화 영어처럼 전화 한국어를 가르쳐주는 회사인데 대신에 강사들이 시각장애인. 이세요. 아 선생님들이? 네. 선생님들 그럼 시각장애 제가 지금 이해가 좀 잘 안 되는데 그럼 시각장애인들이 외국인한테 한국어를 알려준다? 네 맞습니다. 한 번도 어디에서 들어본 적 없는 도입된 적이 없는 데 같은데 네 맞아요. 저희가 아마 처음일 거예요. 오. 그러면 시각장애인분들이 선생님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이러한 생각은 어떻게 하게 되셨는지 왜냐면은 이제 한국에는 되게 젊은 그냥 사실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을 그냥 장애가 없는 사람들을 이제 뽑고 이렇게 함께 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 그쵸. 왜 시각장애인이라는 뭔가 사실 이 제가 뭔가 저는 한국어의 전문가도 아니고 막 외국인 학생들 그렇게 막 많이 아는 것도 아닌데 제가 이걸 하게 된 이유는 아마 저는 장애인 일자리를 만들고 싶어서 이걸 했던 것 같아요. 아 장애인 처음부터. 일자리를 만들고 네. 싶어서 시작을 하신 네. 거구나. 네. 그러니까 되게 장애인 그 또 종류가 되게 많잖아요. 그쵸, 종류라고 할까 장애군이 되게 많은데 네. 그 중에서도 특히 시각장애인이 제가 그 조사를 했을 때 되게 역량이 엄청 뛰어나신 분들이 많은데 그거에 비해서 일자리가 너무 부족하더라고요. 그러면 이 시각장애인이 뭘 잘할 수 있을까를 찾던 중에 그럼 이분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런 언어적인 표현력을 살려서 뭔가를 가르치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시각장애인이라고 하면 지금까지 그냥 제가 생각할 때는 안마 하시는 분들이 시각장애인이 많다고 들었는데 네. 그냥 거기에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직업을 열어드리는 그쵸. 시각장애인 분들이 그 장애인들 사이에서는 일자리 장애인이라고 불려요. 그게 좀 그들만의 어떤 별명이라고 좀 안 좋은 사실 별명이죠. 근데 그 이유가 시각이 너무 중요한 요소인데 시각 장애를 가졌기 때문에 너무 할 수 있는 일이 일자리가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또 정부나 뭐 아니면 기관들이 시각장애인 일자리를 막 열어보려고 많은 시도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저희는 시각장애인 분들이 해외 학생들하고 연결을 해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원래 가지고 있었던 그런 역량을 가지고 새로운 직업을 어떤 강사 선생님의 역할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실제로 시각장애인 그런 분들도 굉장히 뭐라고 하지? 자긍심이 높아질 것 같아요. 선생님이라는 저도 선생님이라는 타이틀 들으면 저도 모르게 약간 이런 거 있거든요. 약간 그렇죠. 항상 사실 어떤 장애인이면 우리가 도와주고 뭔가 뭐 후원을 주고 맞아요. 사실 그걸 받는 입장이 좀 더 많았는데 이제는 선생님이라는 타이틀이 생기고 직업이고 회사에 소속이 되어 있고 월급을 받고 이렇게 되니까. 되게 좀 그 자긍심이 높아지시죠. 학생들이 맨날 선생님 이거 뭐예요 물어보고 항상 감사합니다 해주고 하면은 선생님들이 이제 그 좋아하세요 엄청. 대표님도
옆에서 지켜보는 거잖아요. 대표님 어떻게 보자면 이제 네. 전체 관리를 하는 거니까. 그냥 그런 모습만 봐도 약간 좀 뿌듯하거나 흐뭇함을 좀 느끼세요? 엄청 느껴요. 아, 내가 일자리를 이렇게 만들었다. 아니, 우리나라가 날 알아줘라. 약간 이런 거. 그 정도는 아니고. 그건 아니고 그냥 너무 기쁘죠. 이게 단 한 분의 일자리뿐만 아니라 이 일자리가 또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또 이 학생의 또 자기 부모님한테 또 주변 친구들한테 또 미칠 그런 영향력을 생각하면 너무 이것보다 뿌듯할 수가 없죠. 약간 다단계 같이 선한 영향력이 약간 그런 다단계?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그쵸. 쭉쭉 퍼지고 거기 뭐. 위에 김현진이 있었으면 좋겠고 이렇게 다단계 거의 대빵 같은. 뭐, 아, 네, 근데 좋잖아요. 아니 좋은 의미로 선한 영향력의 이제 대빵. Hey, come on. 그래요. 제가 궁금한 거는 그럼 지금 하시는 이 일이 혹시 다른 국가에서 하고 있는 국가가 있나요? 어디서 뭐 모티브를 따왔다던가 아니면 뭐 그것보다는 저희가 처음에 시각장애인들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막 고민을 하다가 뭐 안마사도 있고 바리스타도 있고 뭐 물건 파는 그런 뭐 판매원도 있고 연설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러면 이분들이 역량도 있고 지식도 있고 말하는 스킬도 너무 좋으시니까 그럼 이분들이 연설을 할 수 있겠다. 근데 연설은 사실 일회성이잖아요. 그쵸, 보통. 그쵸. 근데 이걸로는 직업이 될까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뭔가를 또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고민을 했었고 사실은 직접 만나야 알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시각장애인 복지관을 한번 직접 갔어요. 아무런 아이디어 없이. 한번 가서 인터뷰하면서 커피 대접해드리면서 선생님 뭐 잘하세요? 막 이런 질문, 이상한 질문을 하다가 한 번은 어떤 선생님이 저희한테 막 시각장애는요, 이런 게 좋고요. 이런 것이 불편하고요. 뭐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취미는 이런 게 있어요를 막 말씀을 해주시는데 가만히 듣고 있다가 제가 막 뭔가를 배우고 있는 거예요. 이분한테. 그래서 이분이 뭔가를 가르치면 어떨까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제가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마침 또 미국인 친구가 한국에 워킹홀리데이를 왔는데 한국어를 조금이라도 알아야 서빙이라도 하더라. 그럼 저한테 한국어를 좀 가르쳐다오. 근데 저도 물론 가르쳐줄 수 있겠죠. 제가 한국인이니까. 근데 그거 말고 우리 선생님들이 가르치면 어떨까 해서 그날 아마 그날인지 그 다음날인지 둘이 그냥 매칭을 했어요. 아무런 서로에 대한 정보 없이 스카이프로. 근데 그게 워킹하더라고요. 선생님도 너무 좋아하시고 학생도 너무 재밌어하고 그래서 이거 얼마야? 이렇게 물어보고 그래서 이게 조금 더 일회성이 아닌 지속 가능한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 되어야 사실 선생님들의 일자리가 생기는 거니까 그쵸. 그렇게 시작했었어요. 커질수록 어떻게 보자면은 점점 더 장애인분들, 시각장애인분들이 조금 더 일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많이 나오니까 네. 굉장히 좋은 일 하시고 있네요. 재밌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네. 그럼 회사 규모는 혹시 지금? 지금 그 직원이 16명 있고 저까지 17명. 그러면 회사가 혹시 주식회사? 네, 주식회사. 부자? 거지. 주식회사는 다 부자예요. 저도 그럼 주식회사에 어떻게 저도 주주가 될 수 있는 건가요? 투자를 하시면 주주가 되실 수 있어요. 투자 얼마예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우리 다 돈 모으면 돼, 우리는. 억단위로 주세요. 억단위. 네, 최소. 회사가 규모가 크네요. 대표님, 그렇구나. 좋아하는 음식 혹시? 좋아하는 음식이요? 네. 다 좋아해요. 한 가지만 딱 고른다면? 내가 죽어. 내가 내일 죽어. 오늘 딱 저녁만 먹을 수 있어. 떡볶이. 회사 크기에 비해서 좀 소소하네? 나는 뭔가 송아지 나올 줄 알았는데 떡볶이 좋아합니다. 떡볶이? 네. 어떤 떡볶이 좋아해요? 저 즉떡. 즉떡? 즉떡은 뭔가 그래도 좀 소스가 덜 묻잖아요, 떡에. 근데 그 밥에도 이렇게 눌러 먹는 거 맛있지 않나요? 끓여서 이렇게.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자, 네. 떡볶이 좋아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너무 좋아합니다. 밀떡, 쌀떡? 밀떡! 왜요? 당연하죠. 밀떡이 더 쫀득쫀득하고 맛있지 않나요? 쌀떡이 훨씬 맛있는데? 아니요, 밀떡이 더 맛있지. 자, 오케이. 그러면 즉떡에 들어가는 재료 중에 당면, 라면 사리. 라면. 라면. 네. 밀떡에 라면. 밀떡에. 자, 그러면 만두랑 김말이. 어렵다. 김말이. 김말이. 그러면 밀떡에 라면에 김말이. 네. 자, 파와 양파.
파죠. 파. 그럼요. 그럼 여기에 한 가지만 딱 더 추가해야 된다면. 아, 그 안에 들어가는 거요? 어, 지금 네 가지 넣었어. 네. 마지막으로. 마지막. 오뎅. 어묵. 어묵, 어묵. 네. 아, 그러면 가르치는 사람. 어묵, 어묵. 어묵. 그 안피디 들었지? 그렇게 주문하는 걸로 끝내요. 자, 하나, 둘, 셋. Hey, come on. 자, 그러면 제가 하나 더. 그러면 저희가 이제 여기가 이제 오픈엔즈잖아요. 네. 저는 오픈엔즈 소속도 아니지만 오픈엔즈를 이제 앞으로 일 같이 하신다고 저는 어, 네. 들었는데 네. 그 오픈엔즈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실 직접 오픈엔즈는 가서 이제 직접 주민들도 만나보시고 또 어려운 또 산골에 있는 그런 아이들도 이렇게 만나봐야 되는데 그런 게 좀 어려워서 오픈엔즈 이제 회사나 대표님들이 그런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그러한 이제 외진 혹은 산골에 있는 아이들에게 어떤 교육을 가르칠 수 있을까? 네. 사실 코로나 전에 오픈엔즈가 막 이것저것 되게 많이 이렇게 자립을 위해서 많이 도왔거든요. 거기에 혹시 케이드가 좀 많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코로나 때문에 그 해외로 가는 아울리치나 아니면은 워크샵 이런 게 좀 많이 어려워진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맞아요. 그 이제 오프라인으로 실질적으로 가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저희는 이미 그 교육 그 교재와 프로그램 그리고 뭐 어떤 플랫폼들 이게 다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원하시는 임직원 분들이 현지에 또 외지에 있는 그 수강생들에게 무료로 서비스를 하는 데 있어서 그런 좀 제약이 많이 없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크, 좋다 좋다. 다섯 글자 톡 한번 해보면 어떨까 이 생각 들어요. 네. 오늘 그럼 내가 먼저 물어볼게. 네. 다섯 글자 토크는 반말이야. 아 그래? 우리 이제 친구야? 알겠어. 현진아. 그냥 얼굴 보면 안 나올 수 있지만 네. 내가 아니라 아 네 어 그 우리 부모님은 내 얼굴 굉장히 좋게 보거든. 자 그래서 지금부터 우린 친구고 다섯 글자 토크 할 거야. 반말해야 돼. 알겠지? 자 나부터 질문. 오늘 어땠어? 잘한 것 같아. 왜 그렇게 생각? 인생 최대의 고비가 여기서 온 것 같은데. 다섯 글자로 하려니까 좀 그러네요. 다섯 그러네요는 또 존댓말이야. 그러면 다섯 글자 하지 말고 마음대로. 마음대로. 짧게 최대한 간결하게. 재밌었으니까. 그러니까 재밌으면 다 되는 것 같아. Hey, come on! 자, 그러면은 오늘 저희의 이제 주제와 제목은 사실 이제 임팩트 메이커. 세상의 가치를 뭔가 되게 선한 가치를 전달하는 사람들을 이제 소개시켜 주려고 저희가 이제 1회 촬영을 해봤는데 미래, 앞으로 2회차, 3회차에 나올 임팩트 메이커들에게 혹은 그것들을 꿈꾸는 혹은 청소년들 혹은 다른 시각장애인분들 뭐 대상은 상관없이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마지막으로 이 메인 카메라 보고 한번 아 저 카메라 1번 카메라 보고 걱정하지 말고 본인이 원하는 거 본인이 생각했을 때 재밌을 거 그리고 내가 살고 싶은 그런 사회를 만들어가는 그거에서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냥 누군가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걸 했더니 내가 장애인들하고 일했더니 내가 즐거워 내지는 내가 환경적인 일을 했더니 내가 너무 재밌어. 그런 재미있고 즐거운 일을 찾아서 하면 아마 그게 소셜벤처고 그게 사회적 기업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사회적 기업 창업을 고민하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늦기 전에 얼른 시작하세요. 그게 맞는 길일 것 같아요. 네. 1화는 성공한 것 같아. 제 2화가 1화만큼의 임팩트가 안 나오면 우리는 큰일 나는 거야. 좋아하는 일을 한다라는 거. 저는 네, 이게 딱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좋아하는 일하고 여기 피디님도 다 좋아하는 일 네. 하는 건데 진짜 뭔가 되게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힘듦이 많잖아요, 사실. 그런 것들 극복하면서 그런 것들 잘 지켜가는 게 또 우리 각자의 또 가치가 아닌가. 맞습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마무리도 엄청 잘하죠? 엄청 잘하시네요. 타고났다니까. 박수 치면서 끝낼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